자, 지난주 저희가 최초로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김상욱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반응이 뜨거워서 사실 반응이 안 뜨거워도 제가 고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반응까지 뜨거워서 임시 고정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실 수 없는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영원히 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차례 주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아이템 중 몇 가지 중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좀 아는 내용 중심으로 몇 번 더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났다. 대단히 뜨겁기도 했고 또 관심도 많고 근데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너 다시 또 국정원에서 고발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우려들도 많았고 근데 뭐 알릴 거 알렸다. 네.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공장에 나오시면 네. 다른 인터뷰하고는 다르게 반응이 좀 큽니다. 네. 그거 실감하셨죠? 네, 실감했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은 더더욱 터트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코너 제목을 예, 몇 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회를 할지 10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코너 제목을 저희가 응모합니다. 현재는 상암동 본드. 상암동에 나타난 제임스 본드라는 거죠. 가칭 상암동 본드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코너 제목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응모를 하시면 그중에 하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결국 노르가즘으로 안착을 했거든요. 한 두 달 동안 진행하면서. 자, 일단 상암동 본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을 약간 다시 되짚어보자면 마티즈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건이 그 뭐 타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네. 하지만 단순 자살도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서울시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죠.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그 사건 때 권과장이라고 네. 예. 중국에서 그 북한으로의 출입국 기록을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들켰죠. 네. 들켜서 그때 이제 번개탄을 피우고 그다음 중간에 발견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거의 그대로 복제를 했는데 중간에 무슨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네. 거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일반은 잘 모르지만 그때 전문가가 보기에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점 없었나요? 우선 그걸 제가 이제 벤치마킹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권과장 사건에서 예. 권과장이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다시 생각이 높기네요. 예. 예, 이 RCS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정부가 예. 굉장히 공경에 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민간인 사찰 부분 특히 그렇죠. 예. 검찰과 국회에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했던 거 이제 고민하다가 예. 그걸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유사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을 왜냐하면 성공했거든요. 공과장 제이스는 그렇죠. 예.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외부 출입이 안 되는 곳에서 한 달여 지났더니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유서도 우선 굉장히 네. 부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예, 국정원 직원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스마트폰을 갖도록 하면서 전부 그 해킹 프로그램이 깔렸습니다. 일종의 스파이웨어인데. 아, 국정원 직원들이 쓰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해킹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MDM이라는 아하. 일종의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직원들이 무슨 일을 어디에 있는지. 예. 거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위치 파악도 되고 그렇죠. 위치 파악은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래서 네.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시 그 임과장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고 이후에 처리 과정을 보면, 부인이 무슨 119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그렇죠. 예. 예.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렇죠. 경찰에 했다가, 또 취소를 하고, 무슨 감사관실 얘기를 하고, 근데, 감찰실에, 감사관실보다는 감사관실은 업무를 체크하는 데고, 복무기강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감찰실이 나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감찰실이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위치 자체를.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위치. 예, 대략 반경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고 있어서 그걸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사전에 약속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생존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런 그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고인이 아주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되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어디 있는지는 국정원이 가장 먼저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국정원에서 부인한테 전화해서 어디 신고하라고 하고 한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결국 발견되는 게 11시 이후니까요. 11시 반인가. 그게 이제 국정원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취소하고 하는 과정 전체가 필요 없었다는 말. 그렇죠. 하나 있죠. 예. 불필요한 과정이었죠. 그거는 뭐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의 쇼였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지체되면서 혹시 중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치가 안 돼서 사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신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 댓글 사건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이게 심리전단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거든요.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 없죠. 전혀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다른 부서가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전단 당시 심리전단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거죠. 그렇죠.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다 드러난 그 원장님 지시미 강조 말씀에 드러났듯이 본인이 지시를 하고 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사람도 우리 예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외부의 협조자도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예산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예산 결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여 명, 78명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래서 전부 보고 받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안다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아는 겁니까? 이명박 최초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청와대에서도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움직인 다음에 청와대도 이 댓글 작업을 함께 했다. 그래서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내 조직도 나름의 댓글 작업을 또 했다.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장장님이 또 나 확인하셨잖아요. 그 네네. 시발단인가. 시발단지. 그 보면은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부 조직에서도 하고 있어요. 시발단이라는 것은. 정보기관에서 한 것을 더군다나 이제 외부에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하고 공조직에서 했던 것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도 하고 생색도 내고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은 원래 독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게 대통령 기관이잖아요. 예.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예. 대통령 직속 기관.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직속 기관인데. 예.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예. 대통령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제가 2011년 5월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저에게 얘기를 했던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댓글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는 진다. 무조건 진다. 그래서 댓글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질 수밖에 없다. 이건 꼭 막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다면 그 큰 그림 속에 큰 그림의 정점에 이명박이 없다면은 대선을 이명박이 주도하지 않는 차기 대선이 있을 수 없죠. 2011년 5월 달에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단순히 게시판에 댓글 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의 일부다 이게. 예, 예. 예. 2011년 5월이 아니라 2012년 5월. 12년 5월 예. 대선이 있던 해. 예, 예. 5월에 이게 이제 단순히 게시판에 몇 개 달리고 뭐 트윗에 몇 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림의 일부고 네. 예. 이거를 막지 못하면 그 큰 그림 미 진행되는 걸 막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적폐청산 TF에서 네. 그 조사 목록으로 넣어놓은 좌익 교수 사건. 네, 좌익 교수 사건. 국정원 직원이었던. 그렇죠. 네. 국정원 직원이었고 특정된 어떤, 사람이죠 이번에.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모 씨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직원의 개인의 일탈이다. 네. 또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선거 전과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소에 그런 사람이다. 사실은 그 수사국 직원이에요. 대공수사국 직원이고 예.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2012년 12월에 대선 당시에 문제 제기는 심리정보국에 대해서만 됐지만 대공수사국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공수사국에서도 하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고. 댓글 다는 걸요. 예, 지금. 대공수사국도 대공수사국이 예. 댓글 달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좌익 교수와 관련해서 당시 수사국장이었던 권모 국장이 있어요. 예. 그분이 그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예. 수사관 중에서 꽤 높았던 분입니다. 예. 이미 2000년부터 인터넷에 대한 그 기법을 수사 기법을 활용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수사국장을 하면서 그때 이 심리정보국과 훨씬 더 자극적인 예. 그런 댓글들이 주문이 됐고 좌희 교수 유모 직원은 그것의 일환으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 그 상급자가 지금은 법원에서도 그 본인의 주장으로도 그냥 평상시에 쓰는 것이지 조직이 나한테 지시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정치 개입이 아니고 네. 본인의 성향이 그런 것이다. 개인 네. 일탈이다. 네.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상급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 심한 이야기들이 지시됐는데 그중에 일부가 나왔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댓글 사건은 지금 흔히 말하는 민국장 심리정보국장 예. 본인은 심리전 단장이라고 자꾸 승진 안 하려고 주장하는 민국장 조직이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 심리정보국과 대공수사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공수사국 국장 대공수사국의 그 조직은 지금 빠져있죠. 빠져서 마치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공수사국에 대한 조사도 적폐청산 TF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심리 전단만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해왔고 네. 재판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좌익 교수가 소속돼 있던 대공수사국도 네. 국 차원에서 관여돼 있다. 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이 몰랐다, 이명박이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단과 국이 다 관여했는데.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대공수사국은 그 소속 직원 한 사람만 개인 일탈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정리가 됐었어요. 예. 그렇군요. 한 가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이전 정권에서도 댓글 달았다. 이전 정권에서도 뭐 했다. 항상 그런 얘기가 또 반론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전 정권이라고 하면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은 계셨고 처음 입사한 게 노태우 정부. 네, 오래되셨군요.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겪으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길게 겪으셨네요. 그러면은 그 안기부가 국정원이 되는 과정도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 진보적 정권에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지켜보셨고. 네. 이 소위 이제 바로 직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 댓글 작업이 있었어요? 노무현 DJ 노무현 정부 때 댓글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네. 지금 이제 방송으로 밝히기에는 정말 원세훈 원장이나 그 이번 댓글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명분으로 핑계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심리전 네. 그런 부분은 다른 형태로는 있었는데 말씀드리기에 부적절하고. 네, 그건 이런 댓글을 않고. 통해서 무슨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홍보를 한달지 또는 대남 심리전 원세훈이 말한 대남 심리전을 한다. 대남 심리전. 예, 예. 이런 건 원래 대북 심리전 하라고 그렇죠. 만든 조직인데. 심리전은 앞에 생략돼 있는 괄호에 생략돼 있는 게 대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대남 심리전이라는 게 이게 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지. 남한에서 왜 대남 심리전을 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참여정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개척해서 시작한 겁니다. 대남. 네. 북한을 상대로 해야 돼.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하라고 훈련된 요원들이 이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네. 그런 걸 한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시 이명박 정부 쭉 겪으면서 정부, 그러니까 국정원, 뭐, 안기부에 계셨으니까, 아, 이게 차이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안기부, 국정원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네. 관두기,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관뒀고, 그 직전에 노무현이니까, 일단 그 두 개만 비교해 보자면, 그리고 뭐 그 이전 정권도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끼시게? 예, 네, 우선 이제, 노태우 YS 때까지는, 군인 같았어요, 저희들이. 약간 아하. 군인과 같은 상명하복이 굉장히 엄격한 네.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DJ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예, 이제 국정원으로 변화되면서, 산업 스파이 같은 국익 보호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업무가 전환이 됐었고. 정치 사찰하지 말고. 예, 그렇죠. 산업 스파이 잡아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셔서 이제, 직원들과 대화도 해 주시고 하면서 독대 보고도 대면 보고 원장 대면 보고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안 받으시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민주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원세훈 원장이 오고 나서 직원들 간에 서로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요. 불신이요?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다른 단위에 고발을 하고 이제 고변을 하는 거죠. 저 술자리에 있었던 일들을 술자리에서는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뭐 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술자리에서 농담도 할 수 있고 네. 불평불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하급 직원이 예, 감찰실에. 예, 소위 찌른다고 하죠. 갖다 찌르고 그런.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뭐 상호 토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이명박 정권 들었으면서 싹 바뀌어가지고 다시 국정원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시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파괴된 게 감시의 정도가 네. 하급 직원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상명하복은 그만두고 자기 예.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인데도 그렇죠. 뭐 무슨 6급 직원이 3급 간부를 간부의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찔러가지고 왜 찔른다 할지 또 동료의 5호 담당제 아닙니까? 5호 담당제 5호 담당제 북한의 5호 담당제 그렇죠. 아니에요? 상호 감시? 예. 예. 그래서 아마 대남 심리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밌네요. 네. 굉장한 변화를 겪습니다. 대단한 변화를 겪는데 네.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찌르고 네. 그것도 심지어는 동료들끼리뿐만 아니라 자기 직속 상관에 대해서 술자리 산발을 갖다가 감찰실을 찔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욕했다거나 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인사조치 내기도 하고 야.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이 있었대요. 예,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우리 국정원 후배 직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자를 빌어서 위로를. 그 예를 들어 그 전에 노태우 김영삼 그거 쭉 겪으셨던 그 시절에는 없던 얘기예요? 없던 얘기죠. 그럴 수 없죠. 그렇겠죠. 그럼 네. 어떻게 그 조직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감찰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과 인사 파트를 근무를 했었는데 감찰이 직원, 특히 잘 아시겠네. 예, 내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서로 감춰주거든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걸 일부러 와가지고 고변을 하고 했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전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감시해서 색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나 보죠? 그런 지시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예, 아마추어 원장이 와가지고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세훈 원장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명박의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원세훈을 따라서 들어온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인사 예, 핵심 요직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들어왔고 5급 직원인데 갑자기 원장 특보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급이 1급 임명에 간여를 하고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 직원은 결국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예, 해임됐던가 파면됐던가 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김상우 씨였습니다. 네. 다른 인터뷰하고는 다르게 반응이 좀 큽니다. 네. 그거 실감하셨죠? 네, 실감했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은 더더욱 터트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코너 제목을 몇 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회를 할지 10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코너 제목을 저희가 응모합니다. 현재는 상암동 본드. 상암동에 나타난 제임스 본드라는 거죠. 다칭 상암동 본드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코너 제목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응모를 하시면 그중에 하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결국 노르가즘으로 안착을 했거든요. 한 두 달 동안 진행하면서 자 일단 상암동 본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을 약간 다시 되짚어보자면 마티즈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건이 그 뭐 타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네. 하지만 단순 자살도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서울시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죠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그 사건 때 권과장이라고 네. 예. 또 취소를 하고 무슨 감사관실 얘기를 하고 근데 네. 감찰실에 감사관실보다는 감사관실은 업무를 체크하는 데고 복무기강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감찰실이 나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감찰실이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위치 자체를. 위치를 확인을 네.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의 위치. 예, 대략 반경 어느 정도의 위치를 네. 잡고 있어서 그걸 찾는 과정 그다음에 사전에 약속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생존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런 그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고인이 아주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되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어디 있는지는 국정원이 가장 먼저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국정원에서 부인한테 전화해서 어디 신고하라고 하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결국 발견되는 게 11시 이후니까요. 11시 반인가. 그게 이제 국정원이 자, 지난주 저희가 최초로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김상욱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반응이 뜨거워서 사실 반응이 안 뜨거워도 제가 고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반응까지 뜨거워서 임시 고정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실 수 없는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영원히 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차례 주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아이템 중 몇 가지 중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좀 아는 내용 중심으로 몇 번 더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났다. 대단히 뜨겁기도 했고 또 관심도 많고 근데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너 다시 또 국정원에서 고발당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들도 많았고 근데 뭐 알릴 거 알렸다. 네.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공장에 나오신 유사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을 왜냐하면 성공했거든요. 공간조치에서는 그렇죠.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외부 출입이 안 되는 곳에서 한 달여 지났더니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유서도 우선 굉장히 네. 부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스마트폰을 갖도록 하면서 전부 그 해킹 프로그램이 깔렸습니다. 일종의 스파이웨어인데. 아, 국정원 직원들이 쓰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해킹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MDM이라는 아하. 일종의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직원들이 무슨 일을 어디에 있는지 예. 거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 위치 파악도 되고. 그렇죠. 위치 파악은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래서 예.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시 그 임과장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고 이후에 처리 과정을 보면 부인이 무슨 119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그렇죠. 예. 예.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죠. 경찰에 했다가 중국에서 그 북한으로의 출입국 기록을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들켰죠. 네. 들켜서 그때 이제 번개탄을 피우고 그다음 중간에 발견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거의 그대로 복제를 했는데 중간에 무슨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네. 거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일반은 잘 모르지만 그때 전문가가 보기에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점 없었나요? 우선 그걸 제가 이제 벤치마킹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권과장 사건에서 예. 권과장이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다시 생각이 돋기네요. 예. 예, 이 RCS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정부가 예. 굉장히 공경에 처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인 사찰 부분 특히 그렇죠. 예. 검찰과 국회에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했던 거 이제 고민하다가 예. 그걸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